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, 내게 주시는 말씀, 그걸 정리하는 거야. 뭘, 거기에서 내가 뭘 배웠고, 이건 배운 거고, 이거는, 이건 배운 거. 배운 걸 정리하는 거야. 그게 객관화. 객관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.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쭉 적어보는 거야. 그리고 주관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거. 그거를 하는 시간이야. 저는 어제 사진을 보면서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객관화 하겠습니다. 공항에서 맨 처음에 히잡 쓴 여성과 사진 찍기라는 미션을 주셨을 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처음부터 뭔가 도전을 해야겠구나, 진짜 내가 튀르키예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앙카라 지방 침투를 할 때 버스를 탈 때 아주머니가 뒤로 너무 제껴가지고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뭔가 외국인의 서러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앙카라 지방 침투할 때 또 한범 언니랑 효정이랑 같이 실제로 막 음식점도 직접 찾아봐야 되고 교레메 버스표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쉽지 않았지만 같이 해서 좀 뭔가 공동체성을 더 느끼면서 참 협력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교레메에 가서는 그때 또 호텔, 그때 교레메를 보면서 카파도키아를 갔을 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좀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그때 목사님께서 동물은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웅 목사님이랑 한부모님이랑 이스탄불 자유여행 했을 때 진짜 뭔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위로가 되었고 또 다른 튀르키예 문화를 보면서 또 홍합밥이랑 쿰피르도 먹는 시간이 있었고요. 그리고 궁전이나 이런 탁심 광장, 토카프 광장을 보면서 정말 다른 문화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때는 좀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티오피아 목사님 오셨을 때는 저도 이때 바로 번역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세 가지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또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일곱 개 교회를 갔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뭔가 이 말씀이 나랑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있었던 곳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 속에서도 진짜 나에게 이런 장소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. 네, 이게 객관화고요. 이제 주관화를 하자면 저에겐 세 가지 주관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도전입니다.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히잡 쓴 여성과 사진도 찍고 실제로 그 체크인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저의 담대함과 또 이런 영어 공부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.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. 이제 더위도 그렇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뭔가 내가 내 안에 부족한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 읽기입니다. 성경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만큼 나도 정말 이 말씀을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뭔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는 이번 성교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한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들을 정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저는 이번 성교를 통해서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목적이었는데. 한 말씀 이렇게 구절을 약간 좀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씹어 먹는다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. 객관화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, 결국엔 말씀이라는 거. 다시 돌아갈 것도 말씀이고 해야 할 것도
말씀 제가 그냥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게 그냥 말씀밖에 없다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성교를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 저의 한계들을 계속 발견했고 이런 한계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간구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지방 사역 갔을 때 좀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어제 제가 잠시 숙소에서 말마라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잠시 혼자 이동했는데 가는데 처음에는 여기 튀르키예에서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아 여기서 살 수 있나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느낀 건 아 사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거 맞고 사람들이 사는 거 맞구나. 내가 사는 동네에 사람들 사는 것처럼 여기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의 성격과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저 자신을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깊은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,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뭔가 그 이제 단어에 대한 뜻을 정리해오라고 하셔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그 단어에 대한 뜻들을 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걸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단어에 대한 뜻들을 이제 서로의 생각들로 풀어내고 그리고 서로 생각들을 들어보고 하면서 그 단어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되게 많이 꽂혔는데 내가 방법이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짓는다고 자책하는 게 사탄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회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아서 되게 좋았던 말씀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큰 울림이 되고 나의 죄를 깨달았기에 더 죽게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